헐리우드 영화에서 악역이 아이폰을 쓸 수 없도록 애플이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꽤 예전부터 돌던 소문이었는데 영화 나이브즈 아웃의 감독 라이언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루머가 사실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악역들은 무슨 휴대폰을 쓸까요? 주로 중국 화웨이나 한국 삼성의 핸드폰들이 악역들이 쓰는 휴대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더러워지는 걸 지켜봐야만 할까요? 더 글로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극중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삼성의 휴대폰을 씁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를 사용하는 문동은부터 박연진은 갤럭시 지플립 3, 이사라는 갤럭시 S22 울트라, 전재주는 갤럭시 지폴드 3, 모든 큰 걸 좋아하는 최혜정은 갤럭시 지플립 3, 하도영, 주여정, 강현남, 신서장, 똘마니, 이 쓰레기 자식까지 마치 애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같았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바로 아이폰 XS를 사용하는 손명호입니다. 그러면 왜 더 글로리는 하필 손명호에게만 아이폰을 지어준 것일까요? 더 글로리에는 대표악인 5인방이 나옵니다. 이들을 잔인하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놓고 나눠봤을 때 골프장과 명품샵을 운영하는 전재주, 예술가인 이사라, 기상캐스터 박연진, 승무원 최혜정과 우리 명호는 아무래도 다르죠. 손명호는 자신의 입으로도 전재준을 위해 운전해줘, 말동무해줘, 대학교 수업 대출해줘, 개똥도 씌워줘, 온갖 심부름을 해주는 전재준과 주종관계에 가까운 인물이니까요. 이렇게 손명호는 극중 다른 악역들에게도 무시와 멸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신처럼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최혜정에게 동질감과 애정을 느끼고 자신이 도망치려는 세계인 러시아로 데려가려 하죠. 이는 영화 기생충에서 근세가 정작 자신을 멸시할 만한 부류인 사람들을 지나쳐 똑같이 하층민의 삶을 살다 이제 막 그 지옥을 벗어나려는 기정만 콕 집어 발목을 잡고 파멸로 데려가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혜정은 손명호와 달리 승무원이라는 번듯한 직업도 절대로 그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발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손명호와 엮이려 하지 않고 되려 혐오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손명호는 이 악역들과도 섞일 수 없는 나쁜 놈도 싫어하는 악역 이하의 악역인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녹취하여 아이패드로 동기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손명호에게 아이폰을 지워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삼성 핸드폰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는 걸 제작진이 모르진 않았겠죠. 아무튼 더 글로리에서 악역 이하의 취급을 받는 손명호의 등장으로 그동안 아이폰이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발악을 했던 애플이 뒷목 잡을 만한 일이 벌어졌네요. 거기에 생활방수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깨알같은 디스까지. 멋지다. 삼성 휴대폰 말고도 더 글로리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로카. 바로 제네시스죠. 딸을 지키는 하도영의 차 G80, 운동은을 지키는 주여정의 차 G90,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남성 캐릭터들이 제네시스의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드라마상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넘어 벤츠, 포르쉐 옆에 나란히 노출시켜 그들과 동급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와 선명하게 비교 구도에 선 자동차가 있었으니 바로 전재준의 초록색 벤틀리 벤테이가입니다. 이 차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별할 수 없는 정록색약 혹은 정록생맹의 전재준이 돈만 있다면 초록 벤틀리건 빨간 벤틀리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캐릭터가 투영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전재준은 하도영이라는 인물과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솔이를 두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둘이 타고 다니는 두 브랜드의 자동차 역시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차가 더 글로리 시즌2 마지막 회에서 사고로 박살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까 삼성 애플 같은 애증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캐봤습니다.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제네시스와 벤틀리는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예민하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인이 닮았다라는 구설수가 과거부터 있어왔거든요. 구설수의 그 차량은 하도영의 차인 G80의 SUV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GV80입니다. 날개 달린 로고뿐만 아니라 그릴, 보닛, 트렁크 리드 등에서 거의 출시와 동시에 외신들까지도 벤틀리의 특정 차와 닮았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특정 차가 바로 더 글로리에서 전재준의 차로 나오는 벤틀리 벤테이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재준의 벤틀리 벤테이가도 손명호의 아이폰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더 글로리 속 삼성과 아이폰, 제네시스와 벤틀리는 극중 인물과의 개연성도 뛰어나고 또 그들만의 히스토리가 느껴져 이번에 번외로 한번 다뤄봤습니다.